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야, 정말 저도 말이죠. 이렇게 즐겁게 나 정말 요 제도를 벙커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아니 내가 레슨하면서 예. 그다음에 제가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예. 레슨하면서 남의 스윙 보고 내 웃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정말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최병선 씨 이야기를 듣고 저 방에서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 이게 가르쳐줘갖고 지금 너무 아니 지금 가르쳐서보다도 공이 뒷땅을 치잖아요.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떨어지니까. 아니 제가 워낙 잘 하는데요. 잘 하고 있는 애한테 뒷땅을 치면서 나가라는 거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진짜 뒷땅을 때리잖아요. 아 왜 그래요 도대체? 잘 치고 있는 애한테. 이 320m. 근데 예. 앞에 벙커가 많잖아요. 예. 이 320m라는 거리라도 예. 이 정말 어려운 코스예요. 예. 여기서 보기 치시면. 네. 에코 신발 골파를 드리겠습니다. 골파. 예. 에코. 아니 예. 그렇게 좋은 걸 또 줘요? 아니 저는 집에서 사실 이거 신고 왔거든요. 좀 편해가지고. 파하면 두 클레 줘요? 파하면 두 클레 드리겠습니다. 보디하면요? 보디하면 세 클레 드리겠습니다. 아, 더블 보기 하면 안 주고요? 더블은 안 주죠. 아 그래요? 이거 신발 신은 것도 더블 보기 치면 신은 거. 뺏어가려는데 어떠세요? 아니 집에서 신고 왔다는데 뭘 변상을 합니까? 뺏어갈 거예요 제가. 자 치세요. 자 이번에 머리 잡아드시고. 아 샷 탔는데 왜 이렇게 또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최병선 씨 스윙하는 거 보면 우스워서 말이죠. 아니 웃다가 그만둔 사람 무지하게 많다면서요. 아니 저는요 네. 솔직히 골프 연습장을 못 갑니다. 왜냐면 네. 제가 몇 개를 치면은 네. 자기들이 골프 연습을 안 하고 네. 저 연습하는 다 와서 쳐다봅니다. 뭐 저렇게 치시나? 어, 막 저 지금 웃고 네. 최병선 씨 팔을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이렇게 뒤에서 때리고 네. 한 마디씩 다 와요. 어떤 여성분들도 코치가 와요. 어머 최병선 씨 친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이걸 팔을 쭉 뻗어주시고 이렇게 휘니쉬를 해주셔야죠. 아우 참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미안하지만 몇 개 치세요? 아우 저는 100개는 깨요. 저는 90개는 깨요. 그랬더니 급한 것 같고 어떻게 90개를 치냐고. 아유, 이제 쫙 오늘 라인을 치시는 거 보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아 최병선 씨가 저렇게 편한 자세로 네. 네? 제가 지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편한 자세로 잘 치신다. 네? 네. 머리 드시고 자 네. 갑니다. 네. 머리 뒤에 두세요. 머리 나가지 말고. 와, 아, 맞았다. 어, 벙커 넘어서 다시 벙커인데요? 벙커를 제가 넣었어요. 아, 약간 우측을 봤는데도요. 네. 잘 쳤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아. 원래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까 좀 배우셨잖아요. 예. 2분 홀에서. 예. 예. 뭐 보기 하시려면 뭐 치시죠, 뭐. 예. 예, 네, 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임프로님이 벙커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예예. 예. 예. 아유 참 우리 도사 앞에서 제가 최병수 씨하고 골프를 치면 이래 재밌다니까요. 자. 아이고. 예. 볼. 야 예. 270 나갔네요. 그렇죠? 예. 우리 저 근데 보통 때 예. 이렇게 저. 옛날에 그 자주 치시는 분하고 칠 때 예. 백스윙 딱 들으면 하시는 게 아주 타이밍을 기가 차게 맞추시네요. 근데 이 프로님은 예. 전혀 안 타는 줄 알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 친한 사람끼리 칠 때는 예. 별거 다 합니다. 저도 사실 잘 안 탑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예. 이거 저 많은 거에서 생각이 나는데 예. 이주일 씨는요 예. 딱 들면 어드레스 쫙 갈 그 내려올 때 예. 참았던 방귀를 빵 깁니다. 예.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 형님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드레스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 야 나오는 걸 틀어막냐? 난리가 납니다 또. 아 그거 사실 그것도 좋네요. 생리를 어떡하겠어요? 방귀를 일부러 참았다가 아. 내려올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이제 처음 한번 들었는데 어느 골프장 갔는데 예.
티 앞에 티 그다 전홀 다음 홀에서 티샷을 하고 그린에서 퍼트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가까웠나 봐요. 근데 티샷 할 때 누가 방귀를 끼신 거야. 아. 근데 멀리서? 예. 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퍼트 하는데 타이밍이 딱 맞아서 숏 퍼트를 놓친 거예요. 예.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싸움이 붙어. 아. 너가 왜 당신이 왜 방귀 끼어서 내 숏 퍼트 놓치겠냐. 막 이러고. 그거 핑계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지금 360 전화 중에 한 번. 그 싸움이 나와서 두 사람 다 대장. 아. 아, 이건 진실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거리를 정확히 재드리겠습니다. 170 나옵니다. 네, 170. 그러면요, 캐디님 3번 우드 주세요. 아, 저 넘어갈까? 5번 우드가 어때요? 아니에요, 저는 번트 샷을 잘합니다. 이 야구의 생명은 번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3번 우드로 컨트롤 샷을 해서 140도 보내고 150도 보내고 170도 보내고 220까지 보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 최병서 씨 폼 보고 막 그 많은 분들이 웃으시겠지만 최병서 씨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수를 내는 장점이. 그 클럽 하나를 가지고 거리를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캐디님은 8번 9번으로 꺼내라. 예, 예,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요넥스 신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니요. 대한민국의 임진환 프로님의 유튜버 클래스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임진환의 유튜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버 클래스. 아유 GD20을 아주 우습게 하다. 아유 참 GD20이라니까 자꾸 GD20이라고. 근데 비슷하면 되죠 뭐. 오, 조금 그리고 오른쪽으로 왔는데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비에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자꾸 일어나지? 근데 우드 5번 쳤으면 그리상으로 맞는데. 아, 번트를 대가지고. 예, 그래도 잘 쳤어요. 예. 예, 어떻게 보기를 해봐야죠. 예. 에, 제가 볼 땐 약 35m? 네. 아, 안 됩니다. 35m 안 되고. 아, 약하다! 아, 조금 약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골프샷 중에. 예. 지금처럼 이 30m 용무 되잖아요. 네. 제일 어려운 샷이에요. 방카 샷이. 아, 이게 턱을 일단 넘기려고 생각하다 너무 잘 쳤어요. 근데 뭐 저 경사 때문에 내려왔는데 투퍼팅 하면 되니까. 예. 가시죠. 자, 한라산이 어딥니까? 예. 공보다 좀 더 우측 보셔야 돼요. 더요? 네. 언덕 지나서 내리막 숨이에요. 아, 큰일 났네. 이거 투퍼터로 막아야 되는데. 오, 나이스! 이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맞죠? 예, 잘했어요. 아주 지금 이 저 퍼트가. 예. 아주 이 저 어려운 거리가 남았는데요. 이건 컨시드도 안 되고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 들어갈 때까지 하면 되죠. 네. 예? 어차피 뭐. 예. 자, 아주 가져주세요. 어디 한번 저녁을 산다 그랬죠? 네, 저녁 사겠습니다. 예. 이게 뭐 훅이에요? 네. 조금 오르막. 아주 그린이 예리하네요. 네, 아 여기 지금 대회 때문에
약합니다. 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녁을 바로 얻어먹는 과감하게 해야죠. 프로님, 봐봐요. 여기서는요. 어, 크게 어, 걸렸잖아요. 지나가야 뭐가 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지나가면 그게 들어가나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약간 과감하게 밀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야죠, 안 들어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자, 이제 쳐보세요. 자, 이 지금 나보다도 예.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나보다 네. 자, 그 연습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휘네요. 반대로 약간 왼쪽 안쪽 홀 보면 되겠다. 홀께 왼쪽 끝, 홀께 왼쪽 끝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자 들어가... 이게 성공을 해야 야, 우리 최병서 씨가 아! 이야, 아! 이야. 이야! 에코! 에코! 오, 잘, 야. 에코!